다리에 목을 결합해 주면 됩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해줍니다. 간편하죠. 이제 여기 숯바지인데요, 이 숯바지가 나중에 고기를 위에 굽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거 씻기가 힘들어요. 이거.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하려면은 여기에다 코킹 호일을 깔아주고 나중에 이제 쟤랑 같이 싹 모아서 부리면 되거든요. 그래서 깔 때 한 두 겹 정도 그렇게 정도 깔아줄 겁니다. 두 겹 정도 깔아주고 여기 구멍, 예, 숨구멍도 다 열어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먹고 나면은 치울 때 깔끔하게 치울 수 있습니다. 어제 맛있게 구워 먹고요. 오늘은 치워 보겠습니다. 이게 호일을 깔아 놓으면 얼마나 깔끔하게 치울 수 있는지. 물티슈로 깨끗이 닦았습니다. 물티슈만 해도 다 닦여요. 여기 쌓였던 것들 호일이 아직 여기 붙어 있는데 이것도 씻어 와야겠네.